안녕하세요. 브랜드 TV 리포터 엄문지입니다. 저는 지금 2014 스마트M 테크쇼 그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최신 스마트 기기와 기술들을 만나볼 수 있는 비즈니스의 장.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저와 함께 최신 스마트 기술의 미래로 떠나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양한 디지털 쌓인물들이 보이는데요. 네. NDS 솔루션은 어떤 회사인가요? 네, 저희는 NDS 솔루션은 디지털 사이언지 전문 기업으로서 회사 이름 자체 NDS가 네트워크 디지털 사이언지로서 2008년 창업 이후로 디지털 사이언지 관련된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 컨텐츠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주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NDS 솔루션에서 주력 상품으로 내거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궁금한데요. 간단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NDS 솔루션은 특히 저희가 웨이파인더라고 이런 쇼핑몰이나 아니면 대형 그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대형 건물들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길을 안내해주고 그 목적지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주는 이런 웨이파인더란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도 2012년부터 13년, 2년 정부 과제로 해서 개발을 해서 그 큐사인과 웨이파인더 어플리케이션을 파는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왼쪽으로 보이는 스크린이 바로 멀티터치 스크린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 신청사에 있다고 합니다. 어떤 스크린인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품은 해외에서 많은 해외 바이어들이 왔을 때 서울시 도로교통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작한 컨텐츠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무인 카메라, 뭐 도로교통 시스템, 뭐 교통카드 이런 부분들을 해당 서울시 모형에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그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뭔가 효율적으로 3D로 서울 도로교통 시스템, 버스 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며 이런 무인 카메라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 경쟁사들과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경쟁사들과의 경합에서 NDS 솔루션만의 특별한 차별점에 대해서 그리고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NDS 솔루션은 디지털 사이언지 업계에서 대부분의 경쟁회사들은 하드웨어 기반의 프로젝트 제품들을 개발해서 많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특화해서 최근 2012년, 13년 나이파 정보 과제를 통해서 웨이파인더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이거는 지금 다른 회사들, 아무 회사도 가지고 있지 않은 솔루션이고 안드로이드 셋탑박스도 많은 회사들은 PC 기반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원가를 한 50% 이상 절감하는 안드로이드 박스 이런 부분들로 경쟁 무기를 가지고 경쟁 업체들과 경쟁을 해서 좀 시장을 개척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NDS 솔루션에서 엄문지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한 스마트 기술의 미래 어떠셨나요? 상상이 현실이 되는 스마트M 테크쇼 상상 그 이상이었죠? 지금까지 브랜드TV 리포터 엄문지였습니다.